선생님 말한 스케줄이. 그럼 너희가 이제 4월 말에 이제 보통 재학생들이 내신을 봐요. 5월 초까지 내신이에요. 첫째 주까지 보통. 그리고 나서 이제 둘째 주부터 6평을 준비해요. 근데 6월 1일 날 너희가 이제 시험이 있거든요. 띡 하고 여름에는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기분이 안 좋겠죠. 그러니까 애들이 여름에 요 기간이 거의 한 3주밖에 안 돼요. 그러니까 이 3주라는 여름 기간 동안에 6평 준비가 되겠냐고, 이게. 그러니까 애들이 점수가 안 나오겠죠. 그럼 이제 담임선생님들이 이제 애를 불러. 그래갖고 이제 조져. 야, 너, 내, 안 되겠다, 정신은. 수시하라니까. 근데 수시 여름에는 점수가 안 좋지 않습니까? 그럼 이제 또 거기다 논술을 붙여. 애들이 항상 하는 1년 내내 이제 하는 짓이야. 당연히 6월 점수가 안 나오겠죠. 이거 3주 준비해가지고. 그래서 여름에는 고1, 2 때랑 조금 달라요. 그러니까 내신 여름에는 기간에도 어느 정도 6평을 감안하면서 하셔야겠고, 그 다음에는 여기 3월 있죠? 매우 중요하죠. 6평 여름에는 좀 준비를 좀 하다가, 그 다음에는 내신을 해야 된다고. 근데 우리가 여러분, 고등학교 3학년 여름 내신 시험 범위는 수능 여름에는 시험 법이기도 하기 때문에. 그걸 얘를 잘 밸런스를 맞추는 게 고3 전략이거든요. 그러니까 얘를 갖다 데려다가 이제 막 뭐라고 해, 선생님이. 모독을 주면서. 봐봐. 안 되겠잖아. 지금 얘를 다안 돼, 이거. 그럼 이제 애가 속상한 거지. 엄마, 나 논술학원 다니래. 뭐? 그러면 이제 엄마가 그러지. 알았어. 논술학원 한번 알아볼게. 그럼 이제 애가 다녀. 뭔 말인지 모르겠어. 그래가지고 이제 쭉 이제 또 논술학원을 또 다녀. 그러면서 이제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야. 야, 이거 논술 가지고 또 이제 안 되겠는 거야. 또 논술 문제가 또 존나 어렵네. 그러니까 이제 적성을 본대. 면접을 본대. 그리고 이제 또 학원을 다녀. 그다음 이제 9월 시험을 봐. 9월 점수가 잘 나오고 있어요? 그렇죠? 그죠? 9월 점수가 안 나오니까 이제 바로 이래 그때 수시 원서 접수를 하거든요. 수시 원서를 이제 또 내. 근데 이제 원서를 얘를 내고 나면 이제 애들이 이제 좀멍 때리는 경향이 있어요. 이제 끝인가? 이미 내버렸어. 그리고 이제 수능을 봐. 내가 이제 수시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뭐 최저도 막 이렇게 몇개 해놓고 그다음에는 논술도 뭐 이렇게 몇개 박아놓고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. 디자인을. 그때는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컨설팅을 한200 들여가지고 받아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넣었어요. 6개를. 근데 봤더니 이제 다 떨어진 거야. 어떡하지? 자, 그럼 이제 애들이 안 되겠다. 논술을 이제 또 해. 막 이제 논술하고 다녀. 열심히 하고 이제 했는데 그것도 다 떨어져. 왜안 되겠다. 재수를 해야 되겠다. 그럼 이제 또 재수학원을 이제 또 알아봐. 애들 다 이래요.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피드백을 해봐. 언제가 제일 잘못한 것 같아? 어디부터가 망조야? 여기부터가 망조야. 그러니까 6월 여름에는 점수가 잘 나오셔야 돼요. 이 점수가 잘 나오면 어떤 여름에는 성공 시나리오가 있냐면 자, 6월 시험을 자고 이제 단성을 면담할 때 이제 일단 우리 학생들이 이제 어깨에 이렇게 뽕이 들어갑니다. 제 얼굴을 바라보면서 선생님 제가 한번 정시를 써볼까요? 그러면 9월까지 편안해요. 그럼 이제 이 아이는 그 6월에 탄력을 받아서 계속 이래 수능 공부를 하겠죠? 그럼 9월까지 점수가 좋겠죠? 그러면 논술 안 해도 되죠? 돈 굳었죠? 한천 굳었죠? 면접 안 해도 되죠? 그죠? 적성 안 해도 되죠? 야, 이거 로또야. 응? 그래서 지금 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마음을 여름에는 좀 굳건히 먹고. 알았지? 응, 할수 있는 건 일단 다 해봐야 돼. 아끼지 마시고. 자, 그러면 우리가 통계 이제 할 거야. 자, 선생님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.